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랑이 앞으로 축구를 그만둔 이후에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항상 무엇을 하든 정말로 축구인들의 피해가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의 전설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자 2002년 월드컵의 4강 진출 주역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아시안컵을 지휘했던 차두리 코치입니다. 차두리 코치. 그런데 차두리 코치, 차두리 씨가 최근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려서 오늘 논란이 꽤 뜨거웠습니다. 안주현 기자님. 여전히 그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죠. 혼인 상태인데 뭐 소송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명의 연인과 내연 관계 때문에 지금 법적 분쟁이 붙었어요. 통상적으로 내연 관계라고 하면은 차두리 씨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을 고소했는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차두리 씨에겐 현 연인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전 차 씨가 고소한 이 A 씨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A 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현재 차두리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B 씨 역시 A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B 씨는 A 씨가 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를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A 씨는 본인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즉 아내와는 별개로 차두리 씨가 동시에 두 여성을 만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헷갈리실까 봐 뭐 자막에 지금 A 씨, B 씨 나와서요. 그러니까 현 부인이 있어요. 차두리 씨는 뭐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유부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전 연인, 현 연인이 등장하는데 고소 고발전이 붙었어요. 그 김은배 팀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 아예 한 언론은 전 연인, 고소를 당한 A씨의 주장, 정확히는 메신저 내용까지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잘 지내? 마시던 술이나 드세요. 말 걸지 말고 했더니 좋은 하루 보내 하고 답이 없었고 하루 뒤에 좋은 하루 보냉 이렇게 보냈고 6일 뒤에는 잘 지내 물어봤더니 바로,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둘이야 넌 술이랑 방탕한 생활만 멀리하면 못할 게 없을 거야. 이런 좀 대표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한 듯한데 물론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일부분만 딱 캡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만 봐도 전 연인 주장 A씨 본인은 고소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게 되면 차두리 씨가 있습니다. 차두리 씨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이하고 B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 그 예이 씨 같은 경우에는 차두리가 잠시 만나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만났는데 예. 차두리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만남이 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이 씨가 차두리 씨가 보니까는 나 말고 다른 여자 B 씨를 만나는 걸 알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별을 통보했던 건데 차두리 씨가 문자를 보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두리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이혼 안 했으니까 그 여자 그러니까 아내를 빼놓고 A 씨를 만나고 B 씨를 만났는데 아마 A 씨가 저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명예훼손했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차두리 씨는 고소인, A 씨라는 그 여자는 피 고소인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아 미안해요. 죄송한데 더 하나 이상한 거는 그 전 여친인 B 씨 같은 경우에도 A 씨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성 혐의로. 예. 그러니까 차두리 씨하고 차두리 씨 만났던 B 씨라는 그 전에 여자 친구가 지금 A 씨라는 여자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는 저는 A 씨는 내가 피해자다 아니 가해자가 되니까 나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 차두리 씨가 보낸 그 메시지를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내용 하나 더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솔직하게 다 말할게. 이렇게 사생활 부분이 이제 낱낱이 공개되는 걸 차두리 씨 쪽도 일단 감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친구랑 만나는 게 맞아. 당신 만날 때도 그 친구 계속 만났어라고 했더니 바로 직접적으로 보러 왔네. 동시에 두 사람 만났어라고 했더니 응 그때 그랬어. 정말 미안해. 뭐 이 메신저 내용이 직관적으로 다 설명을 해준 듯한데 이런 거겠죠, 허준 변호사님? 이게 차두리 씨가 지난 그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에 이런 상황이 불거진 뭐 이런 부분 다 차치해서라도
차두리 씨도 뭔가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이유. 이런 사생활이 다 공개될 것까지 알았을 거 아니야, 차두리 씨도. 이제 내가 유부남이지만 일종의 뭐 양다리 했던 것도 다 만천에 드러날 걸 감수하고서라도 차두리 씨는 이걸 고소한 이유,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차두리 씨가 고소한 이유를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고소까지 이어졌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두리 씨가 이 만나고 있던 외도 상대 두 명이 있는데 그 지금 고소당한 이 사람이 자기와 만나지 않으니까 자기와 외도를 하면서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그 여성분과 차두리 씨 모두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차두리 씨가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 등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차두리 씨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 코치로서 활동하는 기간과 겹치고 이런 것들이 다 만천하에 알려질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본인이 뭔가 굉장히 지금 피해 상황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걸 감수하고 이런 고소를 진행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개인 차두리 씨로는 굉장히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개인 차두리로서도 프로 코치로서의 차두리로서도 뭔가 자신의 생활에 어떤 반듯한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소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런 사생활까지 다 공개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1년 전에 이혼조정 신청이 결렬되면서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고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차두리 씨 쪽의 설명, 해명은 이렇습니다. 아, 나는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전 연인 A 씨와는 사귀지 않았고 스토킹,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몇 차례 만났으나 사귄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훼손, 스토킹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차두리 씨 해명인데 아까 허주연 변호사 분석처럼 이런 사생활이 만천에 드러날 정도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구설을 감수할 정도로 본인이 일단 1달러를 짚히고 하고 싶었던 모양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의 중심에 차두리 코치 차두리 씨가 있었어요. 유부남이 양다리 논란에 시달린 거 아니냐 오늘 온라인에 꽤 비판이 많았는데 일단 차두리 씨 쪽의 설명도 저희가 공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논란의 중심 인물들이 꽤 많았는데 차두리 씨 얘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